빅스의 신곡 Can't Say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의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Can't Say를 맞췄는데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제가 지금 빅스가 노래를 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무대 옆에서 네이버 V앱을 보고 왔거든요. 지금 하트가 500만 개가 넘었네요. 와, 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앉아주시죠. 네. 제가 자, 우리 별빛들에게 선보인 첫 신곡 무대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우리 빅스 여러분들? 네. 이 질문을 저희한테도 좋은데 별빛 분들한테 하고 싶네요. 마음에 드셨어요, 여러분? 최고였어요. 아, 말할 수 없다. 그죠? Can't say. 네, can't say. Can't say. Can't say 듣고 왔습니다. 이 빅스만의 자부심과 그리고 완성도가 살아있는 앨범이 아닌가 싶은데요.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Can't say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 네. 나눠서 할게. 아니 마이크를 잡았는데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호미 씨 좋아요. 아, 저요. 네. 아니, 라비가 말할 것 같아가지고 네, 라비가 질 겁니다. 네, 네. Can't say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 네 Can't say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알았어, 니만 네 말하겠어.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너 해. 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Can't say. 아, 왜냐면 제가 또 이걸 이 곡을 제가 소개했었기 때문에 네. 네. Can't say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일본에서 실제로 활동을 했던 곡이고 일본어로 원래 먼저 나왔던 곡이에요. 네. 근데 또 저희 빅스가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어로 열심히 번역해서 이번 앨범에 실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캔... 진짜. 캔세이라는 게 이제 짝사랑하는 뭔가 말할 수 사랑하지만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있을걸요? 아. 좋아요. 있었던 걸로. 자, 그 2집을 사실 이제 2집 앨범 이게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컨셉을 잡고 곡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채우고 싶다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채우고 싶었나요? 네, 일단 체인더비 사슬이란 트랙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서 사슬과 비슷한 바이브의 곡을 좀 몇 곡 많이 위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빅스의 음악과 그리고 기존의 빅스의 색깔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음악들이 네, 조심하시고요. 네. 있어서 그거를 좀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알찬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트랙을 쫙 들었을 때 버리고 싶은 노래가 없을 만큼 좋은 노래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싶었고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차고 조화롭길 바랬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켄. 옙. 예. 이제 켄의 차례입니다. 우리 켄이 생각하는 네. 아쉬웠던 점은 없나요? 이번에 앨범 녹음하면서? 저는 녹음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그 뮤지컬을 이제 공연을 하고 와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스스로, 네. 네, 특히나 이제 수록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타이틀을 녹음하면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근데 그만큼 되게 좋아서 제가 더 열심히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앨범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멋져. 항상 이렇게 발전을 꿈꾸는 우리 켄이었고요. 홍배 씨, 네. 드디어 이제 마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홍배. 와. 자, 이번에 그 우리 연주 음악까지 합쳐서 모두 13곡이 수록되어 있죠? 네. 네. 전체적인 곡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곡 구성이요? 예, 예. 스피드킷인가요? 할 수 너 알아? 네, 전체적인 곡. 아, 예. 제가 그럼 맞춰볼게요. 네. 네. 너가 알 줄 알았어. 네, 제가 퀴즈를 맞춰볼게요. 네. 전체적인 곡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사슬을 위주로 사슬 같은 분위기의 곡을 앨범 전체가 바이브가 딱 잡힐 수 있는 곡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셨던 뭐 러브레터를 이을 발라드라던가 뭐 신나는 노래 그리고 아무래도 공연 나중에 또 콘서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생각해서 만든 라비 자작곡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제가 듣기엔 좀 빅스가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좀 끈적하고 섹시한 트랙도 있고. 아, 끈적하고 섹시한. 네,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구성이 알차네요. 그렇죠. 예. 네. 완벽하네요. 알차입니다. 네네. 네. 조화롭고. 다 꿰차고 있죠, 제가. 네, 엄청나네요. 아, 정말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기고 앉아 있네요. 아, 좋은 거네요. 앉아서 웃기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아, 맞는 말이다. 아, 정말 거네요. 대단합니다. 예. 네. 각자 녹음할 때 어떤 스타일들이에요? 저는 각자 녹음할 때. 각자 녹음할 때 스타일이요? 저는 이제 제가 일명 네. 녹신이라고. 녹신? 녹음의 신? 네, 녹음의 신이거든요. 네. 이렇게 빨리빨리 차. 아,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정리하는 스타일. 네, 네. 누가 가장 녹음할 때 예민합니까? 녹음할 때 라비가 제일 큰데? 아니에요. 네, 저는 제 곡을 녹음할 땐 좀 예민한데. 아, 본인이 이제 네. 프로듀싱 할 때만 네. 좀 예민한 편이고. 다른 곡일 때는 덜 예민하니까. 그게 예민한 거니까 덜 예민하니까 안 예민하지 않을까. 어렵게 말했다. 그러니까 미적분보다 어려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능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레오. 네. 레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 녹음하면서 가장 오래 걸린 곡이 뭘까요? 그 메인 보컬로서. 저 라비 곡이요. 아, 라비 곡이 정말 오래 걸렸다. 아,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네,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앤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라비 곡이 굳이 또, 아, 라비가 또 녹음할 때 형 동생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하는 거죠. 녹음할 때는 정말 가수와 가수, 그쵸? 프로듀서와 가수로서 네. 대하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멤버. 아, 그죠? 아, 그 정도. 형이라고도 부르고요. 갑과 을. 예. 네, 병 정도가 아닐까요? 아, 네? 병 정도였다. 을도 아니었다. 우린 병이었다. 네, 왜 그러세요? 예. 아,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라비군이 자기 곡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예민한, 예, 그만큼 네. 또 빅스 앨범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 생각한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멤버들 맞추려다 보니 형 동생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갑과을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네. 않나. 자, 저희가 아무래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다시 한번 네. 네.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그 티저 공개 때부터 네. 정말 빅스의 새로운 스타일에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특히나 별빛 여러분들이 굉장히 설레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이미지와 빅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남성적이면서 또 섹시한 또 우리 라비가 좋아하는 섹시한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좀 보여주셨는데 사랑의 노예가 된 여섯 남자의 모습 실제 본인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가요? 아,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 둘, 셋, 라비! 아, 사랑의 노예! 나는 사랑의 노예! 아, 라비! 아니, 왜요? 네? 왜죠? 원래 슬레이브 컨셉을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네. 저는 노예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좀 그냥 배려하고 자상하게 그냥 네. 맞춰주고 이러는 거지 여기 나오는 노예는 끌려다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 맞춰주는 성격인가요? 아, 웬만하면 그게 그거 아닐까요? 아, 근데 또 못 참는 제 선이 또 있어요. 네. 아, 네. 나는 기준이 있다. 네네. 예,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봤을 때 이번 컨셉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라비다 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다섯 멤버가 이구동성으로 가족 오락관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지금 동시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합니다. 정말 실제 사랑에 빠진 나이면 앤은 네. 사랑에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전 되게 좀 다정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다정? 누가 가장 상남자 스타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라비도 그렇고 다정한데 네. 뭐 이렇게 딱 오다 주웠어. 아, 누굴까요? 오다 주웠어. 하나, 둘, 셋, 형이. 오다 주웠어.
아, 내 눈. 강적을 만났네요, 정말.